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자, 고통을 뛰어넘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아주 종종 있죠.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정말 애들이 늘 말 잘 듣고 성실하고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줬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러질 못해서 애들도 매를 맞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세은이를 혼내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때리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막 울길래 너 때리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마음만 아프지만 맞는 저는 마음과 몸도 아프다는 거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정말 그 아이 말을 들어보니까 참 맞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든 또 어른이든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이라는 단어죠. 고통.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고통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져서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고통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고통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은 피해야 될 저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즉 고난을 통한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축복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예, 그럼 제가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오늘부터 고통이 쏟아져 나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셨습니다. 놀란 분. 예, 다음부터 고통이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고통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고통이 정말 축복이다라는 것을 진짜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너무나 우리를 그야말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통의 문제라는 정말 유명한 책을 쓴 C.S. 루이스도 그 책 서론에 보면 자기는 사실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물론 고통을 상상하는 것만 해도 겁을 내릴 만큼 너무나 고통이라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고통이 아니 축복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뛰어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그 비결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그러면 나오미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오미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만 돼도 인간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었다? 재산을 잃고 남편을 잃었다? 거의 뭐 미치는 고통이 오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는 남편만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아마 고통에 관해서는 나오미처럼 고통스러운 여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 고통을 뛰어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고통을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고통을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고통을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한다.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 사람들의 보편적인 반응은 뭡니까? 첫 번째로 고통을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렇게 병원에 잘 안 가잖아요. 저도 이렇게 특히 치아가 아프면 병원 얼른 가면 좋은데 잘 안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치과 치료 상상만 해도 더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서 더 이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 이빨이 다 황금 이빨이 돼서
제가 이 말빨이 센게다 황금으로 교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그런 고통을 더 겪게 되지 않습니까? 참 병원이라는 것이 참 가고 싶지 않은 곳은 아는 그런 곳이 되는 이유가 병원 가도 이렇게 자꾸 고통이 이렇게 금방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감기가 걸려서 머리가 아프고 이제 코가 아프고 입이 목이 아파서 병원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아플까요? 그럼 의사가 이릅니다. 감기입니다. 누가 감기인지 몰라서 갔습니까? 그러면 감기 걸려가지고 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편히 쉬시고 스트레스 말고 편히 쉬시래. 제가 쉴 틈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단순한 얘기를 들으러 병원 간건 아니. 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러 온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럼 주사를 맞으래요. 그럼 이 주사 맞으면 더 힘든 게이참 이상한 게 주사 맞기 전에는 제가 머리 아프고 코 아프고 목 아팠습니다. 그런데 주사 맞고 나면 머리 아프고 코 아프고 목 아프고 엉덩이까지 아픕니다. 이게 사실 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되죠. 여러분 고통이 올때 아이들도 병원에 잘안 가려고 그러고 아픈데도 약 먹으면 좋겠는데 자꾸 안 먹으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더 쓰고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가 늘 축복이 되지 못하고 문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했는지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가 나오미냐. 누가 떠들면서 얘기했어요? 온 성읍이 떠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온 성읍이라는 것은 더 정확히 하면 온 성읍에 있는 여인네들이라는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떠드는 사람들은 다 여인네들이에요. 보면 이 교회에서도 떠드는 여자들 보면 막 하다가 너 들었어? 뭐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러면서 막 뒤에서 수근수근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은혜가 되지도 않는 말을 뒤에서 그렇게들 막 떠드는 여인네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본문 들어보니까 이 성읍에 들어가자마자 이온 여인네들이 이이가 나오미가 아니에요. 여자들이 막 떠들고 난리나요. 남자들은 아니, 이 나오미가 오면 아 얼마나 안 됐을까 지그특이 이렇게 있는데 하긴 우리 교회를 보면 꼭 여자들만 떠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까 1부 예배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떠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담임 목사 만나 그 특징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막 떠들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떠들었겠어요? 성읍들이 야 나오미가 돌아왔대 나오미 그잘 살던 나오미가 어떻게 또왜 돌아왔대? 그랬더니 글쎄 잘 살기는 모든 걸다 날려버렸대. 그래서 어머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자가 그거는 유도 아니야 남편이 죽었대. 어머머머머머 이러면서 이제 막 난리를 치면서 했더니 옆에 있던 여자가 한 정보를 더 알고 있듯이 그것뿐이 아니야 아들 둘도 하나도 아니고 둘을 다 잃어버렸대.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미한테 들려오는 것입니다. 온 성읍이 떠드니까 다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그 얘기가 다 들려와요. 아주 떠들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다 들려왔으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자기의 아픔을 누군가가 다시 한번 쑤셔대니까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거보다 더 아팠던 것은 뭐냐면 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이 떠드는 얘기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 사랑하는 남편과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나다 보면 자신들이 옛날에 살았던 집, 자신이 옛날에 남편과 함께 일구었던 그 땅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집과 그 땅을 지나갈 때이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기 시작했을까요? 아, 정말 여지껏 남편을 잃고 나름대로 추스리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렇게 감추었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다시 한번 마치 소금 뿌린 것 같이 막 쓰레기에 절여오면서 막 외로움과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더 힘든 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살면서 내 문제도 참 고통스럽지만 더 고통스러운 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건 자식의 문제예요. 근데 예전에 살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 집을 슬쩍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 갔던 그런 장소를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놀던 곳을 지나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희망찬 미래를 꿈꿔왔던 그런 예전의 기억들이 막 떠올리면서
나오미가 얼마나 그것을 애써 누르면서 참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온 성읍에 있는 그 여인네들이 그 나오미로 말미암아 막 떠들면서 야 이가 나오미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막 할 때마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 그런데 즐거움이 하나, 이가 나오미냐, 이게 그렇게 즐겁게 옛날에 떵떵거리면서 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 땅으로 떠나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던 그 나오미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니까 그것이 나오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돌아왔다가도 역시 여기는 살 곳이 못 돼. 그러면서 다시 피해서 예전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좀난 어려워지거나 그러면 자꾸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교인들이 교회에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또 피하고 또 피하고 자꾸 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가정 부부 간의 문제도 서로 맞대어서 얘기를 해야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냥 그것도 얘기하지 않고 애써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고통을 피하는 아주 본능적인 그런 욕구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고통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이 마라가 무슨 뜻일까요? 쓴물,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 마라는 쓴물,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니네들이 나를 이가 나오미냐라고 부르는 그렇게 쑥덕거리는 사람들의 그 정말 그 이야기 앞에서 더 고통스럽지만 나오미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래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괴로움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괴롭더라도 나는 이 자리를 피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나오미가 왜 그렇게 괴로운 순간 차라리 안 그 성읍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괴로움에 직면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옛날에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흉년을 피해서 한번 모압 땅으로 피해 보지 않았습니까? 피해 보고 나니까 이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나오미는 절절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흉년을 피해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났던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남편과 그 두 아들을 다 잃으면서 절절하게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런 절망 속에서 내가 피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돌아오니까 정말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부르라 라고 말할 정도로 괴롭지만 이 나오미는 그 자리에서 직면해서 그 괴로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요? 괴로운 현실을 마주할 때만이 그 괴로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괴로움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셨습니까? 어떤 일로 고난이 온 그런 원인은 다 다르겠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을 직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뛰어넘어 다시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고난을 뛰어넘는 두 번째 방법은 고통의 원인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뭔지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그 설교가 중에 설교가들의 설교가라고 불리는 분 중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책 한 번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말 엄청난 설교자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설교 중에 우리에게 슬픔이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은망덕함을 깨우치기 위함이시다. 우리에게 슬픔 즉 고통이 오는 것은 왜 온다고요? 고통이 우리의 배은망덕함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온 것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과 그 불순종하는 것들을 그렇게 깨우쳐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던 1등 인생을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정근모라는 박사님이신데 여러분 딱
듣는 순간 아시는 분이 워낙 유명한 1등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중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1등으로 입학하고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최연소로 입학해서 그 미국의 미시건 주립대를 나와서 과기원을 설립하신 분이죠. 초대 문, 그 과기처 장관을 두 번이나 했던 이분이 뭐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인생이 어느 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납니다. 그 고통이 뭐냐면 자신이 정말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때 갑자기 고통이 찾아왔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진우라는 아들이 만성 신장염에 걸려서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완치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완치 되기는커녕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이 아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아들이 만성 신장염에 걸리자 이 과기처 장관인 이 정근모 박사가 비로소 그때 깨달으면서 자기가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유능함이 아들의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함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 정말 이보다 더 유능한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능한 아빠가 그 아들의 그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그런 무능함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그때 무능함을 딱 깨닫고 난 이 사람이 뭘 깨닫기 시작했을까요? 자기가 아무 문제 없이 1등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더니 정근모 박사가 비로소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교만했던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처음에는 아들을 고쳐주세요. 아들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들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할수록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 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분이 자신이 쓴 전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부부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진우 때문이었다. 진우가 아니었던들 우리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설령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렀을 것이다. 이 말을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읽어봤어요. 우리 부부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고통 때문이었다. 고통이 아니었던들 우리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설령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렀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종교심이 남달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주님을 찾게 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주님을 찾게 됐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 아니고선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하러 왔다가 주님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 중에 어떤 분은 그때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지금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미지근해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좀 어렵긴 하지만 남들보다 보란 듯이 잘 살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살 자기 힘으로 살아갈 만한 그런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지금 미지근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런 남 얘기처럼 들리고 왜 이 얘기가 내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고통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 중에 어떤 분은 제가 2부 예배, 1부 예배 때도 보면 어떤 분은 설교를 듣는 내내 막 마음에 그 눈이 충혈되고 그 마음이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죄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죄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게 됐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 말을 바꿔볼까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은 본질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목표물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산다는데 잘 되는 사람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길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고 많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에서 고통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라는 브레이크가 걸릴 때 인간은 비로소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때 내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처음에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배는 드렸겠죠. 기도에는 나왔겠죠. 헌금은 했겠죠. 하지만 아마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당을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당으로 갈 때는 야, 우리 이제 거기 모압당으로 흉년을 벗어나서 거기 가면 더 잘 살 수 있어. 더 경제적으로 충만해질 거야. 하고 이렇게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압당에서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다 탕진하고 사는 남편과 두 아들을 남편을 잃을 때만 해도 정신을 못 차렸더니 나오미가 두 아들을 다 잃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그 순간에서 남은 거라고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비로소 이 나오미가 이 모압 지방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오미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자기가 아, 왜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돌아오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이 나한테 찾아왔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고통이 찾아오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하필은 왜 내 딸에게 왜 내 자식에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만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나오미가. 그 질문을 수도 없이 하면서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깨닫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자기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았던 그 자신의 인생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나오미가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을 누가 징벌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사건이다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깨달은 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늘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남이 그 원인이 남에게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고통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깨달아야만 이 고통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고통의 문제가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늘 남에게 있다. 배우자에게 있다, 자식에게 있다. 이 세상에 있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 고통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일어나서 올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 모압 땅에서 다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고통의 문제가 나에게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남편을 원망할 수도 있었던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엘리멜렉 그 남편이 그때 이사 가자고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사 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원망할 수 있었던 나오미가 그렇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셨다. 내가 우리 남편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남편을 그런 돕는 배필로 내가 잘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끌어당겼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제 고통의 원인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왜 왔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지금 우리 자녀가 방황하고 있고 우리 가정이 흔들어지고 있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찾아오는가? 오늘 나오미가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가 이제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우리 이 순간 우리 가정이든 내 인생의 개인적인 문제든 아니면 우리의 일터든 거기서 다가오는 당면한 문제가 바로 죄악된 내 자신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두 번째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요?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지막 그 비결은 고통의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고통의 현실을 누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고통을 이렇게 당하다 보면 참 이 고통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 고통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보시는 약속하신 그 상황을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전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믿음은 눈이 다른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안 옵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안 옵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만 그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이렇게 드디어 이제 완전히 인생을 다 끝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참 위대한 것이죠. 근데 나오미가 그렇게 돌아오면서도 나오미가 안타깝게도 이 고통에 뛰어넘는 마지막 단계들인 하나님의 눈은 아직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 눈이 띄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그 그림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철나지 않은 자식은 맞는 그 고통만 아플 뿐이지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때리는지 그걸 통해서 나를 얼마나 축복하길 원하는지 그게 보이면 철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이면 그 아픔이 감소할 것입니다. 제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사춘기 아이들과 그 부모 하는 프로는 보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정말 청학동에 가서 매를 맞이고 힘들어 하면서 비로소 굵은 눈물을 흘릴 때 아, 저 아이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멀쩡한 것 같고 저 사람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도 제가 여러분의 사람들과 일일이 상담해보고 신방해보면 더 멀쩡할 것 같은 사람이 더 큰 아픔과 더 큰 고통이 그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멀쩡해 보이니까 정말 말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고통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나오미도 그냥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반드시 그 고통을 넘어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고통이 축복이 되는 게 화나세요? 고통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식을 징계할 때 그 징계가 아이를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아이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목적은 그 너머에서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 어려움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이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22절이에요. 자,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2절이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언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떠날 때는 흉년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뭡니까? 풍성한 추수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딱 돌아올 때 보니까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추수를 하고 있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와 신난다 드디어 추수의 때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기는 추수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더 극대비적으로 느껴지면서 야 나도 그때 고향 땅을 떠나지 않고 모압 땅으로 가지 않았으면 그때 나도 이렇게 추수를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저 사람이 추수할 때 나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는 추수할 게 아무것도 없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그 사람들이 더 부럽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목장에서 모임을 갖다 보면 뭐 이 집사님 저 집사님 만나보면 와 나보다 목자님은 더 행복한 것 같고, 또 이 집사님 저 집사님 찾아다녀 보면 와 나만 더 불행한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진 않나요? 사람이라는 게 이 상대적인 빈곤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막 이렇게 세상의 행복, 세계에서 행복한 행복지수를 조사해봤더니 네팔이 1위 아니었습니까? 네팔? 다 네팔로 이민 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팔이 살기 좋은 나라예요. 요번에도 제가 어저께 결혼한 그 재경이 커플하고 그 친구들이 참 귀한 청년들이 아닙니까? 청년의 때에 자기 먹고 살기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업 가질까 생각하는 그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르완다에서 그런 그 구호단체에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 애들이 맑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 친구들하고 식사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르완다 가서 르완다가 힘들지 않냐니까 나한테 목사님 르완다가 천국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러 르완다로 오래요. 르완다로 가서 개척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 재경이 신랑, 이제 신랑이 됐죠. 어저께부로. 이제 품절남이 됐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목사님 제 친구들이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만나보면 다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겠습니까? 나오미보다 더 죽을 지경에 있습니까? 내 상황에 매립되어 있는 상황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도 뭐가 안 보이지 않아요? 22절이 안 보였습니다. 나오미에게. 추수를 시작할 때, 자 추수를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오미에게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나오미가 여러분 만약에 추수 때가 아니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불경기 때 더 살기가 힘듭니까? 호경기 때 살기가 힘듭니까? 둘 다 힘들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요 불경기 때는 죽어요. 우리가 그렇게 극심한 절대적인 가난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가난한 사람은요 불경기 땐 죽는다니까요. 애들을 학원 보내고 못 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죽습니다. 생존의 문제와 직결이 돼요. 지금 나오미가 돌아올 때 룻이 고백했던 고백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도 나도 죽어. 그거는 그냥 입에 발린 아름다운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죽으러 들어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의 때, 그래서 죽지 않게 된 겁니다. 추수의 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룻기를 아시는 분, 우리가 읽으신 분 아시지만 룻이 이삭을 줍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잖아요. 그 이삭 줍기가 바로 보리 추수할 때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삭 줍기가 가능했던 것이지 그때가 아니었으면 죽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 줍기의 희망, 사랑할 희망, 하나님 내가 너에게 준 이 징계가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희망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보지 못하는 그 구절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나 며느리 모함들이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돌아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을 뛰어넘는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고통의 원인을 깨달았고 나 때문에 이렇구나 절망하고 막 좌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고 나 때문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여전히 추수의 때를 허락하시는, 그래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은혜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화가 이름은 르누아르입니다. 이 르누아르는 여러분도 들어본 정말 세계적인 화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르누아르는 집안이 가난해서 마음 놓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르누아르는 13살 때부터
이 자신이 이 가난이라는 고통, 이 고통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13살 때부터 도자기 공장에서 그림 그리는 일을 합니다. 13살이라고 해봐요. 우리 큰애보다도 나이가 어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도자기 공장에서 그림 그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노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한 화가 생활이었지만 고통은 끊이지 않아서 말년에는 지병인 류머티스 관절염이 완전히 도져서 진짜 붓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이 연필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류머티스 관절염에 걸어서 이 아주 그냥 뼛속을 찌르는 그런 고통이 오자 그 연필을 손가락에 묶어가지고 자기가 고통스러워서 그걸 안 잡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잡을 수밖에 없도록 연필을 손가락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립니다. 묶었지만 딱 되는 순간, 그 연필이 딱 닿는 순간 그 묶여진 그 팔을 손가락을 통해서 그 관절염이 아주 뼛속 깊이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계속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품을 만드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마지막 10년 동안 그 남긴 작품이 정말 명작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묻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데, 자네는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작품을 그냥 그만두지 왜 고통스러운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나? 그러자 르누아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복에,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는 거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속에 계십니까? 남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직면하십시오. 너무나 괴롭겠지만, 들려오는 소리를 해서 너무나 괴롭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찌르는 그런 아픔, 내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구나라는 그것 때문에 내 심장이 찔리는 그 아픔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구나, 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느끼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추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남들처럼 추수하지 못하는 것에 절망하지 말고 그 추수한 것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로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가장 불행한 사람은 고통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행하여 고통이 없는 사람이라면 참 좋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한참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고통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을 철저하게 직면하시고 대면하십시오. 그 고통 속에서 추수의 때를 열어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같이 나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내 가정, 나로 인해서 망가진 내 인생, 나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추수의 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때 고통의 멍에가 벗겨질 것입니다. 우리 그 고통의 멍에를 벗으면서 주님께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이 찬양하시면서 예수님께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